그 축구 선수의 이야기들처럼 뭐 요약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연 내가 언제 필 꽃인지 그다음 내가 피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혹 가다 간헐적으로 받은 질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뭐 30대가 넘어서 아니면 뭐 30대 중반이 돼서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유학 가는 게 너무 늦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뭐 어학연수로 오거나 아니면 무슨 지사로 발령 나가지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냥 제 개인적인 어쨌든 저한테 조언을 구한 거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난 해라.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된다. 나중에 그래야지 후회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문화에서는 답사기에도 나와 있나?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폭만 느끼는 것이니까. 왜 그런 거 있어요? 사실 나와보면, 진짜로,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그다음에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유학 오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데, 해외 나오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하면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거의 제 생각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어떤 친구들의 반응인데, 사실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는 그 다른 생각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각각의 꽃들은 피는 계절들이 있다는 걸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벚꽃 혹은 개나리 같은 것들은 봄에 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 피는 꽃들도 있고, 가을? 뭐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죠. 뭐 겨울에 뭐 눈꽃이 핀다던가 각각의 꽃들은 자기에 맞는 계절에 그 꽃을 피우기 마련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 각각의 자기가 피게 되는 그런 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이거를 초년, 청년, 중년, 장년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 내가 어느 부분에 꽃을 피우는지를 볼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예를 들면 뭐, 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잘 나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그때 꽃을 쫙 피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뭐, 얼굴이 잘생겼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뭐,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자애들 만나러 다니고, 막, 되게 인생을 정말 꽃을 확 피면서 사는 그런 애들, 뭐, 여자친구들 만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옷도 잘 입고 뭐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런 애들이 그때 꽃이 확 피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그 친구들 뭐꼭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꽃을 피운 내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이렇게 막 살아를 가고 있는데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네, 제 포인트는 일단 이해하시죠? 뭐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학교에서 너드라고 이야기하는 맨날 공부하고 막 볼품 없이 그냥 책벌레인 애들 쟤네들이 사회 나가면은 네 위에서 너희들을 컨트롤하고 너희들을 일을 지시할 거니까 걔네들한테 지금 잘 보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년 작년에 꽃을 피워서 즉봄 여름에 씨앗을 뿌리고 그때 꽃은 비록 피우진 못하지만 어떤 중년 작년에 꽃을 피우는 거죠.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그다음에 네 하는 일들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니까 와 되게 부럽다 아니면 뭐 너는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뭐 운이 좋은 케이스는 맞죠 맞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유학을 3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5살 때 6살 때 학교 제대를 하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대하고 10년 동안 정말로 꽃을 피운 게 아니라 저는 완전 땅 밑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씨앗을 계속 머금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학 가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동기 친구들이 저를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다들 뭐 집도 사고 뭐 어떤 친구는 뭐차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고시원과 김밥 천국에서 그냥 다 끼니 해결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친구들이 되게 걱정했죠. 야 너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뭐 돈은 벌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했죠. 저도 진짜 29살, 30살까지 저는 계속 발버둥만 치고 계속 공부하고 안 되는 것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봄, 여름 어떤 이두 계절에서 열매도 없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뭐 꽃, 식물, 나무 뭐 거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꽃을 피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꽃 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뭐 에버그린, 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소나무 꽃인가? 나무죠.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린 그런 꽃들은 아니니까 그런 건 논외로 하고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30대가 훌쩍 넘어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면 다른 도전을 하는 게 과연 늦는 건가? 라는 그런 친구나 후배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면 요즘 시대가 사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계속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40대, 50대 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준비와 밑거름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 제 친구 중에서 대통령도 나올 거고 장관도 나올 거고 뭐 어디 뭐뭐뭐 뭐 CEO 뭐 CTO 뭐 여러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러한 환경이 딱 나한테 왔을 때 저는 꽃을 피우기를 저는 그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딱 셋업이 됐다고 친다면 5년, 10년, 15년, 20년 그거 준비 못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시간도 넉넉하게 잡고 긴 호흡으로 마치 마라톤 하듯이 40대, 50대, 60대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때를 타겟으로 달려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들 특히 한국에서 10살 많은 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업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 정말 그때 됐을 때 40대, 50대, 60대 대한민국을 오케스트라 해나가는 그런 나이대가 딱 됐을 때 사실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저희 그런 친구들, 형들이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 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준비가 딱 돼 있고 내가 그들과 같이 뭔가 뭐 돈을 벌던 아니면 무슨 뭐 지식을 전파하던 아니면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좋은 인프라와 그 좋은 위치에서 그 포텐셜, 그 역량들을 빵 터뜨릴 때 사실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고 잘 지내냐 이렇게 헤어지고 물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되게 이 경쟁적인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갈 때 솔직히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헤어지고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못한다 그건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하기 위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호흡을 좀 길게 잡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정한 길들 아 내가 이때 꽃을 피우겠다라고 딱 하면 어떤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 시기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해라, 준비해라. 어차피 평생 공부해야 되거든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니까 단기, 중기, 뭐 장기 계획으로 내가 꽃을 언제 피울 건지를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챙길 거 챙기고 해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매미 유충의 인구란 말 들어보셨죠? 그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서 계속 있다가 그 보름? 일주일? 그 잠깐 맴맴맴 울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미 유충의 인고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미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꽃이 피어나야 될 때 피기 위해서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피울 때 진짜 그 누구보다도 더 유난히 돋보이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들이 이제 던져준 건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한테 무엇을 던져줄지를 오늘 하루하루 내 시간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산을 남겨줄지를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은 좀 안 보이더라도 꾸준하고 좀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축구선수가 두 명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은 공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공이 갈 방향을 쫓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 축구선수의 이야기들처럼 뭐 요약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연 내가 언제 필 곳인지 그 다음에 내가 피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잡고 그것들을 우리 나이 또래가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때 꽃을 확 펼쳐서 조금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좀 개척하는 게 우리 같은 그 일반 그런 서민들도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갔나? 이런 말처럼 계획들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절에 꽃을 필지 그 계절에 꽃을 필 때 내가 과연 얼만큼 확실하게
꽃을 펼쳐서 진짜 그때 화학 반응을 딱 낼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비디오를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학이든 아니면 뭔가를 공부하고 뭔가 다른 거에 직업에 도전을 하든지 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나이와 절대 상관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혹은 앞으로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유학 왔으니까 앞으로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볼 그런 친구들에게도 좀 고민해 볼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